것이오. 오래 오래. 아, 다비사. 가세요. 아이씨, 뭐야? 가시라고. 예. 웬일이야? 네 신랑 때문에 호텔 하는 거 꼼짝하게 싫어하면서. 정리 다 했으니까 이제 풍이한테 당신하고 있는 거 들키기만 하면 돼. 오케이, 확실한 방법이지. 내 입하랑부터 죽어도 싸다 난. 아, 난 조금만 더 미래를 즐기고 싶은데. 미용실 가는 길에 오빠 양복이랑 구두랑 픽업해서 갈 거니까 너는 부케하고 부토니아하고 찾아가지고 식장으로 와. 오잉? 야, 어? 어째 나의 생각도 없이 막 이쁜 것이여? 나는 이것은 반대여. 뻥튀기나 사야. 아야, 너 건물주 쓴 뻥이구만. 어? 니는 이 건물 통째로 니 거라면서 그 장사 조금 안 된다고 가게문을 쳐다다야. 나는 어째였을까? 아이, 병원에서 간병인 나게서 할 것이지 왜 잡상인 마냥 매일 여기 와요? 그쪽 때문에 문 닫는 거야. 우리한테 뜯어간 돈으로 중국집 딴 데 가서 짜장면 사 먹은 거 다 봤어. 야, 이 새끼야!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? 에? 맛이 없어. 아, 야! 아, 가게 문 닫아도 나의 순덕을 받고 방해할 거 아니여? 어? 아, 이놈의 새끼들이야? 야! 야! 이 문 열란게? 어? 문 열어, 이 새끼야! 이 화장 부숴볼란게 그냥, 에? 야! 나 내 이름은 죽어야.